저희 실제로 우주 가보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 좋지. 근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잖아. 고치는 사람, 그 다음에 시안님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 안 갈래요. 시안아. 강행군이지? 강행군? 너 지금 코피 났지? 그게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야. 여기 어디예요? 여기 고흥이야, 고흥. 빨리 와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쨌든 너무 힘들게 오긴 왔는데 시안이는 꼭 이런 데 한번 와봐야 돼. 왜요? 여기 어딘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로켓을 발사를 한 곳이야, 여기가. 근데 그런 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인공위성이 있어야지만 뭔가 가장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전부 다 눈을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워보러 들어가는 거야. 아빠도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 여기 계시는 이제 연구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4월 달에 이게 고흥 우주 한국 축제가 있대요. 센터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한번 보고 재밌다고 하면은 내년에 한번 다시 오자고. 오케이? 아, 우주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니까요. 나는 우주 과학과는 처음이에요. 아, 상식이 거의 없을 텐데. 전 세계 최초로 우주로 간 동물은 1 원숭이, 2 고양이, 정답 강아지. 어떻게 알았어? 피아노로 배웠어요. 아, 진짜? 사람이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그걸 먼저 가서 안 돌아왔어. 맞죠? 안 돌아왔다고? 네, 맞죠. 너 안 해,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의 대를상이네, 이거 보니까. 아니, 그거는 피아노에서 가르쳐 줬어요. 수학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별똥별. 별똥별은 왜 별똥별인 거예요? 별똥별이 왜 별똥별일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참 고민을 하게 되네. 좀 이따 보면 물어보자, 선생님한테. 왜 별똥별인지. 이건 뭐예요? 헬리콥터가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이게 뜨겠어? 어? 어, 헬리콥터가 뜨잖아. 그럼. 이거 뭐야? 진공. 진공은 뭔데요? 진공. 비진공. 비진공. 아, 선생님 계시네. 야, 이것만 보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좀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비진공이 이제 공기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있는 상태. 진공이 없는 상태.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비진공이 우리가 생활하는 지금 여기 진공 상태가 공기가 없는 우주.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어. 산소가 없어. 근데 거기에서는 프로펠러가 아무리 돌아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공기가 있을 때는 분다라는 말씀이지. 야,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무슨 뜻이지? 공부를 좀 해야 되네. 이게 다 뭐예요? 개인실이래, 개인. 이게 뭐예요? 우주로 가잖아요. 우주에서 뭐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할 때 생활하는 집 같은 곳을 꾸며놓은 곳이라고 그래서 내 몸 쪽에 개인실이 침실인데 침낭 같은 게 붙어져 있어요. 서 있네요? 네. 우주는 중력이 없어서 사실 뭐 누워있건 앉아있건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서서 이제 몸을 무장을 시켜놓고 잠을 자야 됩니다. 저 우주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너 아까 좀 물어본다 그랬죠? 우주를 왜 가야 되는지. 근데 그런 게 왜 필요한 거예요? 페릿은 제일 많이 발사하는 원인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고 인공위성이 우리 생활에 뭐 인터넷도 그렇고 해외에서 축구하면 중계 이런 것도 전부 인공위성을 통해서 시안이 너 축구 경기 보는 거 인공위성에서 쏴서 한국으로 와서 영상을 받아보는 거야. 시안이 온다. 오. 우와, 신기하다. 아빠 저 근데 이런 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오빠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발사하는가 그걸 좀 알아볼 수 있게 연구원이 직접 되셔가지고 체험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사체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발사체입니다.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네, 여기는 발사체입니다. 발사체 이성생인 해주십시오. 발사체 이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누리호 비행 궤적계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사체 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누리호 순간 낙하점 예측 결과 정상입니다. 발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주 가보면 안 돼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거 좋지. 근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잖아. 고치는 사람, 그 다음에 시안님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망할래요. 여기에 시안아,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건설이 된대.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대공용 컴플렉스가 생길 거거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이 될 거라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지면 한번 또 오자.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되는 게 이게 사람들의 도전이야. 도전. 도전. 오케이, 시안이. 근데 너는 이거 아빠가 축구 선수인데 너는 손흥민이 좀 그렇지 않아? 아니, 시안이야. 이게 아빠밖에 없어요. 손흥민 잘하니까. 아니요, 아빠가 훨씬 잘해요. 고마워. 고마워. 시안이는 이제 우주 왔다 갔으니까 이제 어디 갈래? 배 타고 낚시? 네. 다음에는? 네. 아이고 피곤해라.